자, 여기 특정 컨셉의 차량이 등장합니다. 우주인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기아 로고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차량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네요. 가만히 보시면 뭔가 편하고 우주 같은 공간을 연출을 합니다. 지금 일렬 뒤쪽에 공기청정기도 숨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아 자동차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 자, 실루엣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에서 홍보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을 우리 S모티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의 카렌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카렌스는 지난 몇 년간 매우 인기 높게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현대 기아 내부 사정에 현재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다가왔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자동차의 판매는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스트 주자가 이 기아 카렌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판매를 올리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이죠. 인도 현지 가격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400만원대의 카렌스가 되겠습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국내 도입이 돼서 판매가 된다면 몇 가지 옵션도 변경될 것이고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초반대 많게는 4,000만원대까지 구성될 수 있는 7인승 또는 8인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인승은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소비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고 정말 현실적인 가성비 패밀리 SUV를 찾는 것이 많고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SUV보다는 MPV 차량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타시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거리도 멉니다. 그 축간의 거리 그리고 차고지도 높고 차의 전반적인 크기도 매우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가장 선호하고 조금 더 작은 등급의 셀토스 그 정도 차량들도 선호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큰 차량을 선호하시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카렌스 등급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 또한 하고 있고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렌스는 신형 모델이 적용된 2021년도부터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 변경을 시행을 했고 내부에 몇 가지 옵션들이 대거 탑재돼서 매우 인기 높게 판매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모든 램프는 LED가 되겠고요. 또 기타 옵션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크롬과 다크 크롬 등등을 제공하는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카렌스의 대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가솔린이 있고 디젤이 있습니다. 복합 변비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3에서 14km 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솔린 기준인데도 말이죠. 디젤 같은 경우는 15km가 넘을 정도로 연비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출력은 113마력에서 138마력까지 구성되어 있고 최대 토크는 24.7토크에서 25.5토크까지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적인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모는 구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량은 1353cc에서 1493cc로 국가별로 제공되는 스펙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요. 상당히 광활하고 쾌적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모델은 6인승이 되겠고 가운데 공간이 2열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3분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7인승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모든 인터페이스 이런 공간들 그리고 시스템 구성 요소는 최첨단을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앰비언트는 이렇게 다양한 무드 컬러 64개의 컬러의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본적인 환경 배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에 쓰는 플랫폼 맞고요. 요즘은 조금 더 진보되긴 했습니다. 터치도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버튼도 존재하나 터치식에 거의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후속 테이블도 있고
보스 오디오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어서 8개의 스피커로 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소리 좋고요. 저도 예전에 과거에 카렌스를 보유하고 장시간 운행을 해본 입장으로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스틱형의 기어 노브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기타 경사로 내려갈 때 속도 유지 장치도 있습니다. 12.5인치의 풀 LCD 계기판이 존재합니다. 매우 지능적이고요. 웬만큼 옵션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조기의 송풍구 입구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총 4개의 송풍구가 구성되어 있고요. 공조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내외 조절될 수 있는 버튼들, 무선 충전 패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2V에서 12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버터도 있습니다. C타입으로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후석에서도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스위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고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되면 당연히 열선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D컷 핸들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기본이고요. 차선 이탈 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인도네시아형의 지금 모습을 공개되는 만큼 아무래도 핸들은 우 핸들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조건은 다르게 표현될 것 같고 이렇게 조수석 밑에 서랍이 있습니다. 언더 트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다양한 수납의 물건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기아 로고가 장착되어 있는 프로젝션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경 쓴 범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에 이렇게 건장한 남성분이 타셔도 공간적으로 훌륭하고 블라인드도 있고 쾌적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전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법한 그런 차량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버튼 하나로 폴딩이 가능하고 보시면 완벽한 폴딩이 됩니다. 3열 타기도 너무너무 좋고 과거에 기존에 허리만 눕혀졌다면 지금은 이렇게 시트를 아예 제껴줍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쉽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고 탈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이것은 1열 시트 조수석 뒤에 운전석이죠. 달려있는 공조기의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인도네시아 하면 공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땅덩어리는 넓지만 매연에 대한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매우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를 대거 탑재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후석 테이블은 이렇게 조수석 뒷좌석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도 공조기 조절 장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온오프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기아 카렌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면모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아 카렌스는 베트남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컵홀더가 좀 많죠. 지금 보시면 조금 아까 조수석에도 있고요. 3열에도 존재를 합니다. 3열에는 이렇게 패드도 올려놓을 수 있고 우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자, 그리고 팔걸이 쪽이죠. 2열의 팔걸이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각도 조절되는 팔걸이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형 캐리어 22인치 이상이 4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총 시트의 포지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완전 폴딩은 지금은 불가능하나 이 폴딩 자체가 된다는 자체로 좀 의안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의 형태가 되겠고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나름 광활한 크기의 대형 사이즈의 썬루프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들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많이 해줘서 운전의 편의성 또한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엔진 스펙을 얘기를 했는데 클릭 같은 그러니까 모닝 같은 모양으로 좀 바뀐 적이 있었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 모델이 좀 실패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국내 내수 시장에서 약간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형 모델을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먼저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머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면모를 오늘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지금 부진한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엔진 스펙은 지금 1.5 그리고 1.4, 1.5 엔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고요. 메뉴에 있는 엔진은 CRDI라고 해서 커먼 디젤 인젝터 엔진이 되겠습니다. VGT 모델이 됩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 이용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우수한 엔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아니다고 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디젤 엔진의 특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요. 모드는 에코, 노말, 스포츠 엔진의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자, 모드별 색감별 차이점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에코에 따른, 스포츠에 따른, 그리고 노말에 따른 앰비언트의 변화되는 색감 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킥다운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않는 곳에서 엔진 브레이크 활용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 저항에 대한 수치 개수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비교적 낮은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백도 좋고 ESG, HAC, DBC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대거 탑재했고 차량의 전체적인 스펙은 기본적으로 FF 방식 전륜 구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샤시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이퍼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 수동 6단과 DCT 자동 오토매틱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전체 길이 전장은요 4540mm가 되겠고 높이는 1700mm가 되겠습니다. 전폭은 1800mm가 되겠고 바퀴와 바퀴 사이 축건은 2780mm로 비교적 넓고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조금 빠지지 아예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능들이 연동이 돼서 보다 쾌적하고 손쉽게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시정 모델이고 다양한 컬러별로 이렇게 매칭돼서 소비자분들한테 제공하니까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 S모티브 시청자 여러분들 새로운 카렌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방금 보신 바로 이 스타일이 7인승 시트 그리고 6인승 시트로 구성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다가오는 앞으로의 계획은 기아정책에서 카렌스를 국내 도입을 꿈꾸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아의 카렌스 인도에서 제공되는 이 영상을 비롯해서 내수시장에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정보를 제공했고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패밀리 MPV 차량 기아의 카렌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 정보 제공할게요. 감사합니다.